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이청원 PB의 키워드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PB는 오늘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잘 크고 앞으로 더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에 우리가 힌트를 엮어봐야 되는데, 자, 뭐 자연스럽게 앞으로에 대한 저출산 관련 대책 이런 거 관련된 키워드를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고요. 사실상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정치 테마라고 하는데 인물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몇 가지는 공통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진짜 심각합니다. 0.6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0.5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2000년대 이후로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정책에 따른 수혜가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네. 매우 크게, 그것도 한 번에 집약적으로 한번 나오게 됐을 경우 출산 관련 종목, 장려 관련 정책 종목들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조금 착안을 했고요. 네.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조금은 오릅니다. 사실상 장 초반의 흐름은 더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발 밸류체인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의 상승은 소폭 밀리고 있으나 아직 총선은 약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것. 그걸 감안하면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섹터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출산 대책은 계속해서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꼭 총선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뭐 몇 가지 내놓은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어쨌든 당분간은 화두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저출산 장려 대책과 관련된 수혜주를 우리가 그럼 찾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예상하는 몇 가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청원 PB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종목이고요. 첫째는 꿈비고요. 또 하나는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예상 가능하네요. 예, 우선은 꿈비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의 제조 판매입니다. 대표적으로 침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매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침대보다는 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그리고 층간소음 정말 심합니다. 뭐 저 또한 아이를 두 명 키우고 있는데 매트가 없으면 밑에 집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매트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고요. 이 매트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거실과 뭐 안방이나 또 아이들이 있는 방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하는데 이 시공 비용이 3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여러분들이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실적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결국 비용의 측면입니다. 매출 원가나 판관비 이 부분에 있어서의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이 영업이익의 감소를 견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매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판매 가격을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판매 가격이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가는 장 초반 15% 이상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이 그래도 밀리고 있는 양상이나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게 꿈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 주가가 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대단히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총선까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눈여겨보거나 한 9,500원에서 만 원 사이 정도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11,5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도 비슷한 그리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류용품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게 되면은 거의 다 만나게 되는 기업인데요. 그쵸. 재화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싸면 판매가 잘 되는데 유아용품이 가지고 있는 점진적인 특징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가격이 싸면은 소외를 오히려 보입니다. 소외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한 명도 귀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하기 위해 가급적 비싼 상품 혹은 가격이 조금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맞추어 움직이고 있는 게 아가방 컴퍼니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요. 실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조금은 상이한 모습입니다. 그게 동사의 주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강하게 올리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출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인상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변수와 그 요인이 있다면 매출액과 실적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가방 컴퍼니라고 보여지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올해 기다렸다는 듯 연초부터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정이 대단히 크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방 컴퍼니를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략 6,5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그리고 손절 가격은 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두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어요. 저출산 대책의 수혜주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어요, 본부장님? 네, 저도 오늘 이쪽 보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좀 생소한 기업일 수 있지만, 이 기업도 이제 이 저출산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어서, 네오팜이라고 하는 네오팜. 기업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좀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화장품 브랜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바로 이제 아토팜이라든지 제로이드, 그러니까 영유아에 이제 특화된 제품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네오팜 같은 기업 같은 경우 충분히 좀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국내 매출 라인도 굉장히 견고하지만 유럽도 미국 그리고 일본에까지도 이 네오팜에 대한 제품이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HMB 사업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수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오팜 현재 위치에서 저는 조정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한 반에 18명밖에 안 그러니까요, 되고 요즘... 한 학년에 지금 반수가 18명인데도 불구하고 네 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이제 40명 후반대. 그러니까 이제 네.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참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큰 화두와 그게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결국 이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선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지만 길게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테마주에 물릴 때 물리더라도 이번 총선 관련해서 인물주보다는 정책주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오팜 오히려 이런 관련된 정책 관련된 또 선거와 관련된 종목이지만 한번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다 색다르게 주셨어요. 네오팜도 일단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이청원 PB님께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 대책 관련 수혜주들을 저희가 어떤 사이즈로 봐야 될지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될지가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중장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선거가 끝나고 뭐 이슈가 나오고 해소가 되면 다 털어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단기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그 민감도라고 하는 측면인데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이 그리 나오는 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 네네. 밀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슈가 있으면은 대신 크게 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끌고 갔을 때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시장 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가급적이면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의 포인트, 우리가 끌고 갈 만한 기간도 한번 정해보고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저출산 대책 관련 수혜주들을 한번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